네, 어제 그 라이브로 올렸던 영상이요. 그 수험 때문에 망해서 그 저기 제 국립 생편 29초 영화제 일정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거든요. 20분 동안 녹음했는데 아 쫄망했습니다. 쫄망했어. 그 한상준 선생님이 그 링크 올려주셔가지고 댓글에 아 진짜 이거 라이브 방송 테스트 했어야 되는데 잘 될 줄 알았다 망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좀 그냥 어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저희 행복제작도 동아리 회원들께서는요 이렇게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피드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한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제가 과제물 어제는 카톡으로 올렸잖아요. 그 1주차 과제물에 도움 드리는 영상 두 가지 링크를 제가 단톡방에 올릴 거거든요. 그 첫 번째는 그 샷에 관한 내용에 대한 이론이에요.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들을 검색해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는 영상이 찾았습니다. 그러니까 샷이라는 것을 어떠한 영화적인 우리도 영화에 많이 표출이 돼 있잖아요. 안 보신 영화들도 있겠지만 그 영화들이 거의 샷에 대한 표현을 할 때 굉장히 좋은 기부제로서 샷에 대해서 보시라고 제가 영상을 링크를 해드릴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구도에 대한 문제인데요. 이 구도는 어떠한 영화에 대한 그 주제를 전달할 때 저희가 29초 영화제를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. 구도와 샷에 대해서 제가 그 29초 영화제 대상작을 하나 선정해서 제가 링크 보내드렸잖아요. 단톡방이요. 그 주제를 보고 오늘 하셔야 될 게 샷과 구도에 대해서 제가 보내드린 영상 굉장히 잘 설명이 돼 있고요. 영화들을 그러니까 유명한 영화들에 대해서 그 개념이랑 이해되게 영상 편집해놨기 때문에 머리에 쏙쏙 들어가실 겁니다. 다른 영상들은 유튜브 채널의 영상들, 영상 그 구도와 샷에 대한 건 이론보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링크를 지금 보내드렸고요. 어제 분명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제가 과제물 내드린 거요. 그래서 시나리오 작성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해야 돼요. 제가 금요일날 크리에이트 스튜디오 하루 종일 대관에서 있을 거거든요. 그때 오프라인 모임 나오시면 됩니다. 그 시나리오 작성해보시고 서로 목요일까지는 단톡방에 올려주세요. 그거 저희 다 그냥 동아리입니다. 동아리. 그래서 뭐 완성, 그러니까 뭐 전문적인 그룹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는 나중엔 그 전문적인 그룹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 저희 행복제작소 동아리원들이 포기만 하지 않고 매 분기마다 29초 영화제 제출하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메꿔나가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시나리오도 그 아이템을 생각하시고 국립 생태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 내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두 가지를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. 이건 라이브로 영상 업로드 할 거거든요. 제가 그래서 이거 보시고 아주 수음이 잘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너무 잘못했네요. 아 어제 저기 제가 또 ADSP 그 데이터베이스 그 전문가 과정 있거든요. 재직자로 지원을 했는데 그 2만 원 내고 10주 교육을 받아요. 2만 원만 내고 그걸 지금 이제 상 과목이 제일 어렵거든요. 그래서 사술적인 통계치도 있고 그래서 공부한 더 제가 좀 심혈을 못 보여드린 점 죄송합니다. 그래서 저도 오늘도 심야 근무예요. 어제 이제 그제 이게 3일 연장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잤고요. 그래서 1시까지 좀 잤습니다. 잠.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제가 그 라이브로 올릴 테니까 행복제작소 동아리원들 좀 보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댓글은 제가 이제 라이브 채널에다 댓글 달지 마시고 저희 단톡방 있잖아요. 다 연락처 아시니까 단톡방에다가 커뮤니케이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샷과 구도 오늘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. 이건 지금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. 그리고 제가 대상작 선정한 거 있잖아요. 그 부분을 짧게 짧게 샷과 구도로 분석하셔야 돼요. 그래서 문장으로 만드셔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꼭 하셔야 됩니다. 왜냐면 이 부분은 제가 일정을 20분 동안 했을 때 언급은 한 거거든요. 수음이 잘 안 돼서 그런데 디테일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지면 제가 단계별로 더 안내를 해드렸어요. 근데 이건 좀 짧게 찍은 영상이잖아요. 그래서 이 1주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샷과 구도를 하고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장까지 만들고 시나리오 작성 전 단계의 학습이거든요. 제가 가이드해드리는 행복제작소의 동아리 장으로서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시나리오 쓰게 되면 29초라는 짤막한 단어의 대상을 분석하게 되면 어떤 촬영에 어떤 영상의 아이템을 구현할 때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영상이 나올 수 있다는 중요한 이슈입니다. 그래서 요거 찍어서 지금 올리겠습니다. 역시 핀 마이크 이거 샀는데요. 요거 샀거든요. 이거 저기 제가 유튜브 한다고 이렇게 깔짝깔짝하면서 샀던 거 이거 엄청 숨 잘 되는데 역시 아주 그냥 성공적인 라이브입니다. 이거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기 오늘은 다 전화 한 통씩 다 드릴 거예요. 기대하세요.